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콩의 찌꺼기는 소와 돼지의 염물로 직행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보릿고기와 같은 식량이 부족하거나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별식으로 쿠키나 빵의 반죽에도 들어가고 전으로 만들어 먹으면 빈대떡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바로 콩비지인데 신김치와 함께 끓이면 든든한 비지찌개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콩물 만들 때는 사용한 콩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물을 붓고 갈아주시고 씹히는 알갱이가 거의 없도록 완전히 다 갈아주세요. 최대한 되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씻은 콩에 물을 부어 불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비지를 만들게 되면 콩물을 짜야 하는데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합니다. 갈아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6시간 불렸더니 콩이 통통해졌습니다. 불린 콩을 부서지지 않게 손으로 살살 비벼 껍질을 모두 벗겨주셔야 합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껍질들을 건져주세요. 김치는 덜 익은 김치나 묵은지보다는 신김치가 좋습니다. 잘게 썰어주시고 만약 집에 신김치가 없다면 조금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사각썰기로 손질하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고추와 함께 집어넣겠습니다. 청양고추 2개도 대파와 마찬가지로 송송 썰어주세요. 껍질 벗긴 콩에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물을 부어 알갱이가 없도록 믹서기나 핸드블렌더로 곱게 갈아줍니다. 두유나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콩을 갈아 콩물은 짜내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은 빠져나가고 남은 비지에는 섬유질만 남게 됩니다. 콩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콩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찌개에 담을 수 있겠죠. 되직한 점도에 이 콩물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면서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료 손질이 끝났으면 팬에 들기름 한 스푼을 두르고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볶아줍니다. 마늘 색깔이 노릇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돼지고기를 넣고 식용유 한 스푼도 함께 넣습니다. 고기들이 지방을 알아서 토해낼 때까지 열심히 저어주다가 미림 세 스푼을 넣어 잡내를 잡아줄게요. 고기의 붉은빛이 완전히 없어지면 김치를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 색을 입혀줍니다. 이따가 국간장도 넣을 테지만 전체적인 간은 새우젓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젓 한 스푼 반을 넣었습니다. 돼지고기와 김치가 잠길 정도의 물을 자작하게 붓고 손질한 양파를 넣어주세요. 집에 신김치가 없어서 덜 익은 김치를 사용한다면 지금 식초 한 스푼을 넣습니다. 콩물은 원하는 국물의 색깔과 맛이 날 정도로 부어주시는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콩향이 강해져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맛을 보신 다음 가감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비지나 콩물을 넣고 난 후부터는 끓어오르면서 튈 수 있으니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향을 내줄 국간장 한 스푼 넣고 나머지 야채들 대파와 청양고추 넣고 조금 더 끓여주면 완성. 콩물을 얼마나 더 넣느냐에 따라서 부족한 마지막 간은 국간장을 조금씩 넣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다 된 김치찌개에 두부 찌꺼기를 넣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속담 중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처럼 보기에도 맛도 별로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특유의 텁텁한 맛이 그리워져 가끔 해먹는 비지찌개였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